글로벌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독립기념일 다음 날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은요, 월가 전문가들이 지금 매수해도 좋을 종목들을 이 꼽아본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CNBC 기사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 CNBC는 2021년 과소평가된 이 주식들에 대한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현재 애플은 투자자들로부터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오히려 애플은 현재 저가 매수의 기회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EPS, 애플의 EPS를 3에서 5%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6월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터필러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크레딧 스위스가 이 캐터필러 현재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석유와 가스의 가격이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건설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장비 교체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구리와 철강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광산 산업도 회복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요. 이 캐터필러가 앞으로 주가가 15%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그입니다. 현재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언급이 나온 종목 중 하나이고요. 한국에서는 NH투자증권 측에서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밝힌 종목입니다. 이 체그라는 기업은 이 교육 플랫폼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교육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교육 전환이 가속화돼서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이 월가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지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월가 전문가들의 시선인데요.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가속화된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를 105달러 선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포토샵으로도 유명한 기업이죠. 현재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라는 것이 월가 전문가들의 시선인데요. 디자인 업종 종사자의 80%가 이 포토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물가 상승 국면에서 수익성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월가 전문가들의 시선이었는데요. 현재 목표 주가를 567달러 선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종목들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낸 보고서를 토대로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기차 인프라 시장으로 돈이 쏟아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EV 인프라는 변곡점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이 충전 기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현재 유럽 전기 자동차의 100대당 약 9개 공공 충전소가 있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더 상승 추세를 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 한 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발레오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 증시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이 발레오는 EV용 부품 그리고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의 충전 부품 제조사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현재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EV 인프라 관련 종목입니다. 안토 파가스타라는 런던 증시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구리가 차량 구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구리는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EV 충전 핵심 요소다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이 재생에너지의 한 가지 공통점은 구리와 같은 금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이 종목은 안토 파가스타는 40%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